자, 이제 어시장 갔다 돌아왔습니다. 네. 오, 숙소 돌아왔어요. 아, 궁금해요. 본격적인 대결을 해볼까? 그렇지. 15년 차 주부의 솜씨를 보여주겠어. 일단 이거 언니네요. 뭐지? 진짜 피부에는 연어만한 게 없어. 물론 그래. 광어도 좋겠지만. 아, 연어. 연어 사례는 붉은 항산화제로 불리는 아스타잔틴이 풍부합니다. 또 콜라겐, 비타민 A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의 세포 재생, 노화 방지, 눈 건강 이렇게 여러 가지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그렇다면 나는 아까 우리 순진해온 광어. 광어. 언니 이거 그냥 우리 헤쳐먹으면 안 돼? 하는 방법이 있다고. 갑자기 먹고 싶다. 껍질째 싹 다 먹을 수 있게 내가 해주겠어. 아, 진짜? 연어 요리 대 광어 요리 오늘의 승자는 아 막상 막할 것 같은데 이게 회가 쳐먹는 게 중요하잖아. 그렇죠. 회를 잘 치는 쳐야죠. 게 뭘 할 네. 건데 이렇게 얇게 써는 거야 연어를? 나 연어를 말을 거야. 아 연어를 말아? 응. 오 아 말아서 그리고 비타민 피부에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지 야채 채소 나는 파프리카랑 무순이랑 이렇게 심플하게 해서 야채 마리들처럼 그렇지 그렇지 야채를 그러면 눈에도 이쁘고 보기에도 이쁘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연어가 또 세계 슈퍼푸드 10대 그 슈퍼푸드에서 유일하게 그 순위에 든 생선 중에 하나예요. 아 그래? 슈퍼푸드에 생선이 들어가 있어? 어 연어 유일하게. 아, 이게 그래? 피부에 그렇게 좋아. 콜라겐 덩어리 완전히. 아니 내가 그래서 연어를 좋아하는구나. 아 정말? 내가 연어 왜 이래? 지금 견제가 있어요 견제가 좀. 예 승부욕하고는 눈치 싸움 장난 아닙니다 지금. 시선제가 또 아니 연어가 왜 그 다크서클에 좋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? 나 또 다크서클 싫어했지만 아 찐친이에요. 장난 너무 재밌게 잘 치네요. 우리가 쌈무마리는 많이 먹어봤는데 연어 쌈무마리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색깔별로? 어. 좋아하는... 그래서 연어를 얇게 썰었구나. 이렇게 하면은 아삭아삭 식감도 좋고 또 이게... 저 어디 뭐 일식집에 온 것 같아요. 중독돼서 내 거 먹으면 언니 거 먹기 싫어질 것 같아. 야, 이 맛이야! 맛있겠다. 아, 전 진짜 맛있겠다. 아, 너 이따가 내가 또 음식 해주고 나서 또 깜짝 놀라지 마. 아, 비주얼.